다녀올게. 아, 벌써 갈게요? 출장 때문에 고생이 많아. 어쩔 수 없지. 해남까지 가려면 버스하고 8시간이니까 부지런하게 가야 돼. 아빠 또 벌렁거리시네. 아, 가방 놓고 가셨어. 아이씨, 벌렁이겠지. 고맙다, 우리 아들. 그러면 감사의 의미로 뽀뽀나 한번 할까요? 아, 진짜 더럽게 뭐 하는 거야? 아빠, 잘 다녀오세요. 뽀뽀. 아, 우리 딸랑구. 아, 역시 우리 딸랑구한테 뽀뽀하니까 기운이 펄펄 나는구만. 나 다녀올게.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 조심히 다녀와. 아빠가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오빠,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적당히 귀여워야지. 근데 뭐래? 엄마, 오빠가 때려. 엄마도 때려. 버스가 도착하려면 아직 몇 분 남았네. 늦진 않았겠지? 아이고 아이고, 저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유, 안 그래도 됩니다.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무거워 보이시는데 도와드려야죠. 그래요, 그럼 고마워요. 나는 저쪽 목표 가는 버스를 타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저쪽까지 가시죠. 네. 아이고, 엄청 무겁네요 이거. 어우. 아유, 고맙습니다. 어우,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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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으차, 으차. 좀 무겁긴 무겁네요. 제가 좀 차에 실어드릴까요? 아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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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들고 탈 거예요. 그나저나 그 자네는 어디 가나? 아, 저도 할아버지랑 똑같이 목포에 가요. 이건 젊은이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이 목포를 가는 버스는 오늘은 타지 말게. 응? 왜요? 그건 말이요. 당신이 위험해지는 게 싫다네.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무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야. 이 버스는 타지 마라. 이 버스엔 그 귀신이, 사실 귀신이 나와. 내가 종교적으로 한번 해결해보겠네. 응? 뭐지? 나이를 많이 드셔도 노망이 나셨나? 아, 전 괜찮아요. 귀신 같은 거 안 무서워가지고. 아유. 아, 그럼 좀 타시죠. 아, 일단 그거 짐부터 주시게. 아, 네네네. 고맙네. 네, 타죠 타죠. 아, 돼지다 돼지. 으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내 자리가 어디지? 여긴데. 어휴. 앉아볼까? 지금 어디 만지시는 거예요? 당신 내 엉덩이 만졌죠? 아, 저도 그냥 여기 앉은 것 뿐인데요? 아, 정말 불쾌해. 아, 기사님, 기사님! 아,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 아니, 여기 있는 이 못생긴 남자가 저를 살짝쿵 만졌어요. 손님, 사실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분이 빅사이즈라서 제가 살짝 저 사람이 넘어갔는데, 제가 엉덩이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앉다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아, 손님, 아무래도 이 손님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쪽 손님 자리까지 넘어오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는 것 같네요. 뭐라고요? 내가 지금 돼지 같은 등판에 돌려가고도 정말 기분 나빠. 내내 둘다 내가 버스 게시판에 다 올려버릴 거야. 아유, 그럴 의도로 말한 건 아닌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아저씨랑 기사 아저씨 저 앞수님이랑 자리 바꿔주세요. 아 그러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하시죠. 아 저기 이수님 그 뒷수님이랑 좀 자리 좀 바꿔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당신 진짜 역겨워. 자 손님들 안전하게 목포까지 모시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아 드디어 출발했다. 8시간이니까 한숨 자볼까? 어디서 꼬랑내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 거야? 어? 저기요 저기 발 좀 내려주실 수 있나요? 저기요 저기요 우리 오빠가 조금 피곤해서 발 좀 얼린가 뿐이에요. 아이 하지만 그 발 냄새가 너무 나서요. 어? 여기요. 내 여자. 어떤 거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좋아 오빠. 보여요. 오빠 그런 거 아니야. 오빠 또 사람 때리면 이번에 징역이잖아. 조금만 참아. 아이 별건 아니고 자기 발 냄새가 너무 된장찌개 냄새라서 발 좀 내려달라 그러신 거야. 그래. 내가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몸이라. 아저씨, 좋습니다. 바로 내릴게요. 그렇지만 제 여자 건들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어머 오빠 빨리 앉아. 앉을게요. 네, 앉을게요. 아직 7시간이나 남았네. 한숨 자볼까? 뭐야? 저기요, 아줌마. 의자 좀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의자를 너무 내리신 것 같은데. 제가 왜요? 제가 지금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의자 좀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못 나가겠어. 못 나가겠어 이거. 기사 아저씨. 기사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제가 앞좌석이 너무 이게 뒤로 이게 젖혀가지고. 네. 제가 이거 안 나가져요. 손님 그 조금만 등받이를 올려줄 수. 못하겠어요. 뒷분이 불편하다고 제가 불편할 순 없죠. 손님 조금만 올려줘요. 뒷분이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조금만 올려. 이만큼 수그라고 만든 건데 뭐가 문제냐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잖아요. 거절하는 것도 제 의사인 거잖아요. 제가 꼭 그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러면 자리를 옮겨드릴까요? 이빨로! 뒷사람이 불편한 거잖아요! 제 돈 내고 내 자리에서 누워서 가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그리고! 아저씨!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돈 냈으니까 당신은 운전이나 해! 기사님,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숨을 참고 가겠습니다. 진짜 그럴 것이지. 다시 운행하겠습니다. 숨 막히는구만. 저기요. 가만히 숨을 내니까. 잘못 나가신다.
자기야 뭐가 늦었나? 아빠야 이거 우리 자리잖아. 아무리 우리 신경 쓸 거 없어. 알겠어? 아니, 진짜 나 더 이상 못 참아. 나 곽두팔 이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어. 오늘 끝장을 볼 거야. 어? 손 올려. 입술 올려. 들어간다. 저기 꼬마야. 아저씨가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답답하거든. 좀 조용히 앉아주겠니? 저기요. 헐, 우리한테 뭐라 했어? 뭐라 했어? 어? 아예 그게 아니라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아저씨는 공공장소에서 뽀뽀를 하시면 어떡해요? 어이! 젊은 양반, 공공장소에서 누가 그렇게 뛰어다니라고 애를 가르치나?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앉아! 앉아! 진짜 그런 것이지. 어이 그리고 그때 거의 뚱뚱한 아줌마. 뚱뚱한 아줌마! 아? 너 그래 너! 좋아! 당신 뭐야! 이렇게 누워서 지금 뭐 하는 거요? 어? 이게 침대야 니네 집 안방이야? 아! 뚱뚱한 아줌마? 뭐? 뚱뚱한 아줌마? 아니, 제가 지금 불편해서 좀 올려주세요. 아니! 불편하냐면 그 사람 보고 차를 끌고 가라고 하세요! 맨 나한테 딱 뭐라고 해? 이렇게 뒤로 누우라고 애초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어이 젊은이! 큰 소리 치지 마! 당신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넌 부모도 없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할아버지는 딱 보니까 힘이 없죠? 예? 여러분들 오늘 버스가 너무 소란스러워서 잠깐 휴게소에서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왜 지금 멈춰? 빨리 출발해. 아 답답해 잘 됐다. 아유 휴게소다 휴게소. 휴게소 쉬었다 갑시다. 아 답답했는데. 양면 감자. 할아버지. 내 돈 주고 내가 왔는데 왜 이렇게 참견이세요? 예? 나도 내 돈 누구 타는 거야? 넌 뭐야? 말을 말자. 됐어. 말 걸지 마요.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어이 젊은이 여기 10만원 이거 줄 테니 이걸로 택시 타고 가. 어? 아까 고마워서 그래.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에? 기사 아저씨 빨리 출발하자고요. 아 진짜 한 주먹도 안 다닐게. 뭘 봐! 아유. 여보 다녀왔쇼. 정말 긴 출장이었쇼. 고생했어. 뭐야? 고맨나사이. 뉴스? 촛보수는 내가 탄 버스인데? 촛보입니다. 며칠 전 목포로 가는 버스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테러범은 계획적으로 가방을 들고 범행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범인은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사이비 종교 단원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